총 접종 가능한 유기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자유 무기산과 유기산이 측정됩니다. 과즙의 경우는 보통 시트릭산, 말로닉산, 타타릭산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법 원리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pH 8.1까지 적정 합니다. 이 재료와 방법, pH 미터기, 마그네틱 시롯 앤 바, 섞어주기 위한 자석이고요. 50ml 뷰렛, 100ml 플라스크, 10ml 피펫, 100ml 메스 실린더,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을 위한 이렇게 기구들이 필요하고 요구르트, 사과 주스, 오렌지 주스 이렇게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 1. 10ml의 시루에서 CO2를 제거하기 위해 100ml의 플라스크에 20ml의 증류수를과 함께 넣어 끓을 때까지 가열한 뒤 냉각시킵니다. 2.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으로 마그네틱 스티러로 저으면서 pH 8.1까지 적정합니다. 만일 적당한 pH 미터가 없는 경우는 페노프탈레인으로 엔딩 포인트를 정합니다. 4. 계산. 딸기나 오렌지 주스의 경우는 시트릭 애시드, 사과, 배, 복숭아 주스 등은 말릭 애시드, 포도즙의 경우는 타타릭 애시드 이렇게 합니다. 0.1 노르말 수산화 나트륨 1ml 소비수에서 타타릭 애시드는 2가 3가에서 0.75g 그리고 말릭 애시드 타타릭 애시드 포도즙의 경우는 2가고 0.75g 소비가 되고요. 말릭 애시드는 사과, 배, 복숭아 주스는 2가고 0.67g 소비가 되고 시트릭 애시드, 딸기나 오렌지 주스는 3가로 0.64g이 소비가 됩니다. 여기에는 0.1 곱하기 1000분의 1 몰의 산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0.0001 몰의 산, 10ml 속의 산은 얘를 리터로 하려면 곱하기 100을 해주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0이 두개 붙고요. 그러면 이게 100ml가 아니라 1리터가 되고 얘는 0.0001이 아니라 0이 두 개가 없어지니까 0.01리터당 0.01물이 되겠습니다. 요구르트의 경우 pH 7.01에서 엔딩 포인트를 잡고요. 0.627g 락틱 애시드로 계산합니다. 보통 오렌지 주스는 리터당 시트릭이 8에서 10g, 사과 주스는 리터에 말릭 애시드가 5에서 9g 이렇게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